안신내라는 곳에서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길을 몰라가지고 애가 하나 서 있었는데 다들 이제 야 사투리 쓰면 안 돼. 사투리는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갖고 애한테 꼬마야 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? 아,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처음 음악을 밴드를 하시게 된 거죠? 처음에는 이제 고구려라는 강원도에서 올라온 밴드가 있었죠. 강원도? 네, 강원도. 야양서.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흘러흘러 이렇게 된 거죠. 아, 그러면은 고향이 강원도. 그렇죠. 강원도 양양입니다. 양양? 예. 그 강원도 양양에 밴드 음악이 존재했나요? 꽤 한 세 개? 나 세 개? 있었죠. 세 개 있었는데. 그래서 뭐 서울 올라와서 연신내라는 곳에서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길을 몰라가지고 애가 하나 서 있었는데 다들 이제 야 사투리 쓰면 안 돼. 사투리는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갖고 애한테 꼬마야 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? 그랬다가 꼬마 울고 야 자가 왜 울지? 우리 벙 쪄가지고 이제 아주머니 하나가 길 안내해 줘서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악기 세팅하고 그렇게 살았죠. 지하에서 연습했죠. 그러면은 강원도에서 서울에 이제 고구려 밴드가 온 이유는 뭐였습니까? 우선 좋아서였고요. 좋아서? 좋아서. 음악이 좋아서 다들 미래를 걸고 해보자. 미래? 네, 미래를 걸고 해보자. 어떠한 미래였죠, 그때? 단순했죠, 그때는. 뭐 음악으로 밥 먹고 살아보자. 이런 거였고. 개고생했어요, 개고생.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연신내 시장에. 그렇죠. 연신내에서 기자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꼭대기에 있었죠. 홍대에서 연신대까지 걸어 당겨 봤어요. 심벌에 페달, 스네어 가방 들고, 이야, 그 홍대에서 연신대까지 걸어 당겼다니까, 우리가. 이유는 하나였어요. 그때 프리보드에서 공연하면 이제 돈을 좀 줬어요. 그 당시 돈으로 뭐 한 5만 원 정도 줬는데. 5만 원. 야, 이거 갖고 택시를 탈래? 술을 먹을래? 걷죠. 걸어서 오고 그걸로 술 먹고 그랬었습니다. 그 당시에 저도 뭐 원장님과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뒷팀 드럼이 아니었어요? 그때는 고구려 밴드가 아니었고 저는 근데 고구려 밴드는 익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친구한테 아니 강원도에서 밴드가 내려왔는데 엄청 웃기다는 거야. 보컬 형 말하는 게. 그리고 멤버들이 다 강원도 사투리 쓴다는 거야. 그 사투리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쓰게 돼요.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드럼을 살벌하게 친다. 지금 연창영 원장님이시지만 그때 이제 닉네임이 두배였잖아요. 그렇죠. 그 팀 두배라고 있는데 정말 잘 친다는 거야. 나한테 한번 가서 봐보라는 거야. 두배한테. 두배 한번 치는 거 보라고.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한 25년 전이죠. 그렇죠. 25년 전에 처음 주위의 권유로 봐라. 드럼 정말 잘 친다. 감자 메탈. 아, 그때가 저희 나이가 28 정도였을 거예요. 아마. 만 나이로는 6. 그렇죠. 생일 안 지났으니까 5? 네, 5, 뭐 6. 네. 우리 나이가 밝혀졌네. 그때 뭐 이제 그래도 프리버드에서 지방 밴드가 처음 올라와가지고 공연한 거였잖아요. 그렇죠. 좀 핫했어요 고구려가. 저희가 올라오고 나서부터 그 아들이 많이 올라왔죠. 지금 뭐 재하라든가 지금 풀린게라는 그 당시 기타 고구려 기타했던 친구도 있었고 예. 꽤 많이 올라왔어요. 근데 뭐 재하라고 친구면 제우스로 올라왔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그 나중에 지금은 현재는 메소드라고 있는 메소드. 친구고 또 뭐 풀린 게?
플링게라고 이제 밴드 이름이더라고요. 그러면 강원도에서 서울로 처음 온 밴드잖아요, 고구려가. 고구려가 아마 홍대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초의 강원도 팀이었죠. 그때 뭐 처음 올라오셔가지고 좋은 기억 없나요? 뭐 재밌었죠. 재밌었죠. 뭐 술도 많이 먹고 싸움도 많이 했고. 아 싸움도. 제가 듣기로는 그 연신내 연습실에 술이 어마어마 술병이 쌓였다고. 아우. 그때는 한 두 달, 세 달마다 가마니 큰 거 알아요? 쌀 가마니? 그 소주병을 차곡차곡 해갖고 세 가마니 정도 가지고 가면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은 병당 100원? 네. 그 당시는 그 한 가마니 가지고 가면 비누랑 샴푸랑 그런 걸 줬어요. 그래갖고 야, 비누 떨어졌다. 야, 병 모아. 가서 샴푸 사오고 받아왔죠. 빨래 비누랑 세수 비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진짜 젊은 날이었네. 그렇죠. 정말 아름다운 젊은 날. 지금 누가 믿겠어요. 미쳤죠 아주. 샴푸랑 비누 떨어졌다. 야 소주병, 야 돈 모아 이게 아니라 야 소주병 모아. 한 300병. 네. 300병, 뭐 200병 모아서 팔고. 야, 그걸 돈으로 지금 줬으면 야, 꽤 괜찮을 텐데. 지금이면 그래도 괜찮죠? 아, 그때 병당 20원이었나, 그러면? 한 20원, 30원 했을 거예요, 그 당시에. 그 아주머니가 맨날 샴푸 줬어. 돈으로 주지. 어디 슈퍼였나요? 그때 길 건너갔으니까 지금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. 꽤 큰 슈퍼마켓 같은 걸로 생각되지 않는 곳이었어요. 조그만! 조그만! 마트 같은, 지금의 마트인데 동네 슈퍼보다 조금 더 큰. 네. 아줌마가 우리를 되게 반가워했죠.